안녕하십니까. 예, 마이티죠.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로운 곳입니다. 부산. 예, 부산 앞바다에 도착을 했는데요. 여기는 가덕도. 예, 가덕도 15번 자리 애기어븐요. 예, 애기어븐이라고 합니다. 예, 지금 도착을 해서 몇 번 캐스팅을 해봤는데요. 지금 잡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잡어가 많이 있어서 지금 오늘 크릴로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 한번 옥수수도 지금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. 이 잡어가 워낙 많으니까 또 미끼가 내려가질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옥수수 오늘 크릴로 하다가 예, 도저히 안 되면 대체 미끼로 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오늘 기상도 굉장히 좋고 여건이 좋습니다. 여건이 물도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. 아마 대상 어종이 노을이라 예상을 합니다. 자,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, 이 살갱이라 그러죠. 살갱이 돌고래의 일종인데 등 지느러미가 없습니다. 우리나라 보호종이죠. 예, 보호종인데 여기는 굉장히 많네요. 오늘 제가 이만큼 많은 또 살갱이를 처음 봅니다. 한 10마리 이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. 야, 그 크기도 굉장히 크네요. 그래도 이 돌고래가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관성놈들이 숨어서 안 나올 거거든요. 예, 그게 변수인데 자 해보겠습니다. 아무튼 왔어. 예, 왔습니다. 예, 이제 이 고기는 벗겨지면 안 되는데 물어주네요. 야, 뭘로 박는다, 뭘로. 예. 야, 옥수수 하늘에 작은 바늘로, 예, 감성돔을 잡았습니다. 그래도 바늘이 작으니까 좀 불안하긴 불안하네. 예, 한 마리 벗겨지고 자 부산 앞바다 가덕도 감성돔을 드디어 잡았습니다. 예, 사이즈는 한 30 조금 넘겠네요. 자 한번 볼까요? 작은 바늘 걸린 거 보이십니까? 예, 가. 예, 조류가 우측으로 좀 강하게 흐르다가 지금 살짝 멈췄거든요. 예, 속도가 느려지면서 예, 바로 입질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아마 물고기가 무는 그런 물때인 것 같습니다. 이곳은 지금 중들물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. 이상이 됐는데 입질을 합니다. 제가 또 예.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예, 저 마이티조 낚싯대 예, 제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고요. 예, 원줄은 지금 2.5호, 예, 2.5호 목줄 지금 1.5를 사용을 했습니다. 목줄 1.5 아무래도 뭐 사이즈가 뭐 큰 녀석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좀 약한 줄을 사용을 했고요. 예, 바늘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뱅에돔 5호 바늘, 예, 뱅에돔 5호 바늘을 예, 사용을 했습니다. 예, 뭐 찌는 지금 1.5 찌를 세팅을 했습니다. 저 빠른 조류 아까 조류가 좀 빨랐었거든요. 예, 빨라가지고 조금 천천히 흘러갈 수 있게끔 1.5 찌를 선택을 했고요. 채비 그 밑에 수중찌는 순간수중, 예, 조류를 많이 받지 말라고 하는 순간수중을 했습니다. 1.5 찌에 1.5 순간수중찌를 달고 예, 여부력 조정용 봉돌을 하나 달았습니다. 예, 비 하나 달고요. 그 밑에 또 바늘 위에 60cm 정도의 비 봉돌을 하나 더 물렸습니다. 예, 채비가 미끼가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예, 만들어주는 예, 봉돌, 비 봉돌 하나 더 물렸고요. 지금 옥수수 하늘 계속하고 있는데 이럴 탈 입질이 없으니까 크릴을 다시 바늘을 바꾸고 크릴을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. 우리 찌낚시가 조금 그 주춤했는데 보니까 낚시인들이 찌낚시 많이 하시네요.
왔다. 야, 다시 작은 바늘로 바꿨습니다. 큰 바늘로 하다가 예, 다시 작은 바늘로 바꿨더니 예, 바로 입질을 합니다. 역시나 옥수수 한 알입니다. 예, 옥수수 한 알, 작은 바늘, 병에도 5바늘로 다시 바꿨습니다. 그러자마자 바로 입질을 하네요. 신기합니다. 큰 바늘을 쓰면 안 물고, 작은 바늘을 쓰면 물고. 우연의 일치라기 하기에는 조금, 그죠? 하늘의, 옥수수 하늘의 위력. 예, 작은 바늘. 아주 작습니다. 예, 지금. 감성돔이 한겨울에 원도권에 있다가 또 혹은 또 깊은 바다에 있다가 내만권으로 들어왔습니다.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. 우리 또 금어기가 정해지가 있습니다. 그죠? 감성돔 금어기는 5월 한 달, 예, 5월 한 달 금어기로 정해지가 있고 현재는 뭐 4월 초기 때문에 예, 금어기는 아닙니다. 금어기는 아니고 산란을 위해서 막 들어오고 있는 예,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. 예, 우리 부산 앞바다에 감성돔 자원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. 단연간 우리 낚시협회 뭐 또 각 단체들이 이렇게 치어 방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개체수가 굉장히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요. 뭐 낚시인들도 좋고 예, 어부님들도 좋고 이 치어 방류 사업은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5월 한 달 감성돔 금어기이기 때문에 자 감성돔 낚시는 잠시 접어두시고 그럼 병해돔이 또 시작하겠죠, 그죠? 예, 병해돔 낚시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온다. 쑥. 나쁜다. 그렇지. 왔어. 한 마리 더 나오네. 예, 한 마리 더 나옵니다. 야. 쉬운 낚시는 아니다. 쉬운 낚시는 아니다. 야. 예, 쉬운 낚시는 아닙니다. 옥수수 한 알의 위력. 역시나 옥수수 한 알입니다. 예, 뭐 사이즈 똑같은 사이즈입니다.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지? 자, 아무튼 시간은 다 돼가고요. 지금 약 한 40분, 50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. 옥수수 하나를 삼켰네요. 자, 쉬운 낚시는 아닙니다, 지금. 예, 바늘 아주 작은 거 써야 되고 쉬운 낚시는 아닌데 예, 아무튼 그 옥수수가 없었으면 오늘 낚시가 좀 어려웠지 않나 생각합니다. 저는 뭐 수온이 좀 낮으니까 크릴로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예, 그 사모님께서 옥수수를 좀 챙겨 가시라 해가지고 챙겨왔는데 옥수수를 무네요. 야, 항상 그 낚시가 현지에 가면 현지법을 따라야 됩니다. 생각대로
되는 게 낚시가 아니죠. 옥수수 안 챙겨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